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에너지 고스란히 청년의 삶 다시도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쳐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강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리고 강은희 대구광역시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귀한 청년 여러분 그리고 따뜻함을 나누고 실천해 주신 연대와 함께 만든 대구 청년 희망 공동체의 정신과 코로나19 장기화까지 설레임 가득 안고 사회 최고와 코로나19 확산을 연대의 힘으로 극복해냈던 청년 희망 미래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청년 청년들이 많아질 때 그 꿈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청년 희망 공동체를 조성하는 이 자리가 청년들의 진정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권영진 시장님과 장상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희망 공동체 대구에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보셨던 청년센터 성산홀입니다. 근데 올해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도 미용 관련해서 진로를 쭉 고민해 왔고 처음에는 막상 두렵고 용기도 안 났는데 취업을 강하게 제가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 코딩 키트를 개발하고 수많은 대구 청년의 든든한 멘토로 자리 잡고 계시는 김요한 대구시 청년 올 한해 코로나19 속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빛나는 대구 청년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2월 18일 대구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던 날 1339 국민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청년들에게 응원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구 우리 청년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2015년도에 청년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또 청년온이라 만들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청년과 노동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현님께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신국의 귀한 공익품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태를 드립니다. 이천진 권영진 다음은 표창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청년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 다음은 다양한 사회 표창장 최준영 그 소정의 내용은 다음은 대구 청년센터 2020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장 권영 네, 다들 감사합니다.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마도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해였다는 것을 오늘 저는 대구 청년센터에서 실시한 대구 청년이 살기 좋은 대구를 위해 약 456명의 청년들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업,
질문에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한 가지 분야를 뽑는다면이라는 질문에서는 일자리가 249명이 응답해서